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출근길 파트너 라디오 동서남북 김서영입니다. 강원도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정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죠. 우선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거나 조정할 사유가 있다면 사업자에게 요청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면 되는데 부동의를 한 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입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받고 시범사업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부동의 검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부동의는 법을 어긴 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거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강원도의 주장처럼 오색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가 위법이라면 양양에선 주민투표라도 해서 민심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삼척에서 원전을 반대할 뜻이 말이죠. 11월 18일 금요일 라디오 동서 남북 지금 시작합니다. 네, 라디오 동서 남북 오늘도 아침 신문으로 시작합니다. 강원일보 이한을 기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경제 관련 뉴스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현금이 타지로 빠져나가는 역외 유출,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현금 역외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발행과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소득 역외 유출 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유출 경로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7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지역 본부별 화폐 환수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강원도의 화폐 환수율은 31.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환수율이 높을수록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된다는 뜻이고 낮을수록 소득 역외 유출이 많아서 지역 생산량에 비해서 주민 소득이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환수율이 31.8%다. 그럼 올해 강원도에 뭐 얼마 정도가 공급이 된 거였나요? 네, 우선 강원도의 경우 올해 4,842억 원이 중앙은행을 통해서 지역에 공급이 됐는데요. 이 중에 1,542억 원, 31.8%만 환수돼서 3,300억 원은 어딘가에 묶여 있거나 역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돈이 돌지 않아서 실물 경제가 얼어붙는 이른바 돈맥경화라고 하죠. 돈맥경화 현상이 더욱더 심각한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가 환수율이 220%로 가장 높았습니다. 관광지 특성상 관광객들을 통한 5만 원권 등 화폐 유입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또 기업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도 123%로 환수액이 더 많았습니다. 또 대기업이 있는 울산은 99%, 인천도 73%에 달했는데요. 반면에 부산이나 대구, 경북, 광주, 전남은 4, 50%에 머물렀고 경남도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30%를 가까스로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네, 물론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긴 하지만 제주는 220%, 그리고 또 낮으면 뭐 30%, 그 지역 간 격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경우는 지역순환이 잘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처럼 실물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지역 간의 양극화가 뚜렷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에는 2년 전에 지역경제 3법 제정을 시도하기로 했었지만은 무산됐었습니다. 박상규 강원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지역경제는 생산에서 분배, 지출, 생산의 선순환 구조로 성장하는데 지출이 빠지면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시군 체육회 관련 소식이네요. 내년부터 지역자치단체장이 맡았던 시군 체육회장직을 민간에서 선출하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 또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시군 체육회 쪽에서 반발이 심각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년 강원도와 시군체육회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문제를 두고 강원도와 시군지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일부 기초단체는 중앙의 일방적인 민간체육회장 선출은 시기상조라면서 보이콧까지 감행한다는 입장이라서 아주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지난 16일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와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 시군체육회 부회장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불거졌는데요. 지방체육회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한다면 법 개정 이유인 정치와 체육의 분리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결국 예산 문제와 지역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도체육회나 시군체육회는 전체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지방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와의 관계 유지를 잘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올해 도체육회의 1년 예산 중에서 84.5%를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지난해 자체 수입은 1억 7,800만 원으로 0.8%에 불과합니다.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직의 민간 전환이 강행될 경우에 지역 체육회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강원도와 시군지회의 특성상 인력 부족과 선거 관련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군체육회의 부회장들의 입장입니다. 지방체육회 체육서비스의 질 하락과 함께 전문체육인의 경기력 후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체육회 관계자는 강원도체육회 규약을 최종 의결하긴 했지만은 시군체육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대한체육회와 국회 그리고 문체부에 유예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강릉시 일부 지역과 동해시 망상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는 소식인데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행정안전부는 어제 늦게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과 동해를 비롯한 8개 지역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국가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 내에서는 지난 10일 삼척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피해를 크게 입은 세 곳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게 됐는데요. 강릉시 강동면과 옥계면, 사천면, 그리고 동해시 망상동의 경우에는 주택 378동이 침수가 됐고 농경지가 24.4헥타르가 침수 매몰 등의 이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피해액 3천만 원의 이상 복구액 5천만 원 이상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국비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번 태풍 피해 복구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힘써주시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강원일보 이한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